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이 있으면 먼저 첫 번째로요, 거듭제곱부터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 또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이 다 있더라도 항상 1순위는 거듭제곱이 있다면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눗셈은 어떤 것으로? 곱셈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바꾼다라는 핵심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부호를 결정을 하고 각수의 절대값의 곱에 결정된 부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식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그렇죠. 여기 있는 거듭제곱부터 플러스 4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나눗셈이라는 것을 어떻게 곱셈으로, 즉 곱셈만의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분수의 계산들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부호를 봤을 때 음수는 딱한번 있죠. 홀수번 있죠. 그러면 최종적인 부호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분되는 것들 약분해 주시고 3분의 4, 즉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부터 계산을 하고요. 괄호가 있을 때는 자, 안쪽에 있는 괄호, 즉 소괄호, 그다음 충괄호, 그다음 대괄호 순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을 때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는 거고 그다음 덧셈과 뺄셈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 먼저 식을 쭉 쓰기 전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의 순서를 먼저 쓰면서 그 계산의 순서에 따른 것만 여러분들이 순서 맞춰서 잘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거듭제곱이 있죠? 플러스 9로 만드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계산의 순서고요. 자, 여기는 곱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중괄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에 있는 계산 순서 중에서는 곱셈을 먼저 해주셔야 되기에 요걸 2번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안쪽에 있는 괄호 안에 계산을 들어가니까 요렇게 2번의 계산과 즉 요렇게 3번으로 연결된 7을 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계산에 다시 틀로 가봤더니 여기는 뺄셈으로 돼 있고 여기 나눗셈 돼 있죠? 그럼 나눗셈부터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3에서 다음에 4번의 계산을 빼준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계산의 순서들 맞춰서 나타내 주면 되겠다. 새로운 건 없고요. 계산이 복잡할수록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쓰고 계산에 들어간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